공무원들의 청렴도 측정은 이런 행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청렴도 측정은 민원부서라든지 인허가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비리가 없으면 청렴도가 1등급이 돼요. 내가 경남지사 할 때 행사를 해서 청렴도를 꼴찌 수준에서 2년 만에 1등으로 올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인허가부서 그리고 민원부서 거기에서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비리로 구속이 되거나 형사처벌이 되면 그 시도는 청렴도가 한 3년 이상 꼴찌로 내려갑니다. 대구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지난번에 정무부 시장이 뇌물로 문제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구시 청렴도가 바닥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대구시 청렴도가 급전직하합니다. 그 유념해야 됩니다. 간부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맑게 살아야 돼요. 살다 보면 권력이냐 돈이냐 그 양자택일해야 하는 순간이 많이 공무원들한테는 옵니다. 돈을 택하는 사람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내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평생을 깨끗한 공무원으로 끝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육하는 것을 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교육 내용도 잘 들으시고 민원부서, 인허가부서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게 대구시 전체의 청렴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구시가 청렴도가 지금 최하위죠. 최하위로 떨어지게 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청렴도 떨어지면서 비간부원들, 일반 공무원들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의 처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거 명심해야 할 겁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경남지사 할 때나 지금 나는 거의 외부 인사와 오만찬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꼭 만날 일이 있으면 시청 접견실로 오라고 합니다. 시장이 되고 난 뒤에도 특별하게 오만찬 해야 할 경우에는 뭐 언론사라든지 같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외에 일반인들하고는 오천만찬을 하지 않습니다. 내 경남지사 4년 4개월 동안도 그렇게 했어요. 특히 대구광역시는 지원기관이 아니고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외부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어떤 식의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구시가 깨끗한 대구시가 되고 청렴도 1등급을 맡게 될 것이다. 경제부 시장 내 말 잘 들어야 돼. 네? 서울서 내려오니까 내가 밖에 안 나가니까 경제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내가 40년째 공직생활을 합니다. 검사 때도 얼마나 청탁이 많습니까? 93년도 슬롯머신 할 때는 100억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 같으면 1500억 가까이 돼. 그거 묻고 LA 갔으면 지금 갑부로 삽니다. 그 당시 그 돈 가져가서 뭐 집을 60채를 사요. 그 줄라오는 놈이 그렇게 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 월세 받아 먹으면 한 달에 10만 불 정도가 나와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아마 LA에서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 죽었을 거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공직을 택하는 순간 돈하고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 공직을 택하고도 돈과 친숙해지려고 하면 그 공직 생활, 감옥 생활로 변한다. 명심하십시오. 살다 보면 그런 돈 없이 살아도 세상이 아름답다. 이 돈 받은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 불안불안 사느니 좀 편하게,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래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부탁합니다. 내 있을 때 1등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조심하라고. 당신들이 잘못돼서 감옥 가버리면 대구시 청렴도 이거는 또 한 3년에서 5년 동안 늘 꼴찌야, 평가해서. 그 회복이 안 돼요. 그냥 편하고 오래도록 안정적인 공무원 하자. 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